차지하는 무대로 좀 이렇게 다툼 퉁탕퉁탕퉁탕 했던 적 있어요. 네 명이니까. 4명이니까. 다 있네요. 근데 아주 기초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 뭐 아까 영어 학원도 있었고 유학 문제도 있었잖아요. 할 때마다 매번 반대를 했어요. 남편분이? 네, 영어 학원 비싸다. 그렇게 안 가고 영어 아니라 뭐 일반 학원 가도 다 영어 기본적인 건 다 유치원인데 기본적인 거 다 가르친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냈어요. 그리고 그 민지가 유학을 가는데도 왜 여자애를 유학을 보내냐. 어린 나이에서 부모랑 같이 끼고 살아야지 더 정도 붙고 못 보내기 너무 반대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영화유치원 가서 민지가 회화융통해서 이번에 아주 수시 합격을 했잖아요. 그때 저는 너무 잘했네. 지금은 이제 와서 잘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저랑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하물며 네가 본다고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안 좋겠어. 아, 그렇죠. 그러면 또 싸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김희연 씨가 하니까 여자가 한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딱 반대로 제가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돈 벌어 네가 하냐? 네 맘대로 네 새끼냐? 뭐 온갖 얘기 다 듣고 아이가 조금만 되면 뭐 고난이 이제 고통이 따르잖아요. 네. 그러면 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욕을 내가 먹지. 근데 걔가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살아. 그런데 지금은 남편분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네 선택이 옳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딸내미를 제일 리포하죠. 아니, 근데 뭐냐 그러면 지금은 집사람은 그 얘기도 안 해요. 여전히 잘못했다고 나를 갖고 뭐라 그래요. 이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강남의 유명한 여자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을 했었어요. 네. 아빠가요? 아빠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시겠죠? 되게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하잖아요. 좋네. 3월 달에 하고서 이제 4월 달에 첫 회의 하는데 갔어요. 한 150페이지짜리 이런 매뉴얼을 주면서 아 이거 1년 운영 계획이래. 오늘 회의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의결이 되면 시행이 된대. 그래서 저도 처음이니까 물어봤죠. 이게 의결이 되면 시행이 되고 의결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는 강제 조항이냐.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돼요. 일주일이나 2주 전에 보내주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수정할 거 하고 그러려고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관례적으로 그랬대.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없애든지. 우리 갑시다. 우리끼리 우리 갑시다. 이러고 한다고. 그래서 회의가 연기됐어요. 진짜로? 갖고 왔어요. 따박따박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니까 매 페이지당 바꿔야 될 것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어. 아니 왜 엄마랑 싸운 얘기라니까 딴 엄마들이랑 싸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분 싸운 얘기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투니까 와이프랑 나랑 교육 문제에서 얼마나 안 맞았겠네. 진짜. 이게 공부 잘한 아빠들하고 공부에 관심 없는 아빠하고는 교육 방법이 달라요.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별이가 이제 내년에 졸업이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잖아. 아빠는 너 대학 막 굳이 있잖아. 대학에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남들이 간다고 그래서 웬만한 외국인 대학 가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그래 아빠는 1년에 1억을 계산하고 있어. 그럼 4년이면 4억이야. 아빠가 너 4년 후에 4억을 줄게. 그거 가지고 4년 동안 기술, 너희가 좋아하는 뭐 기술을 배웠으면 좋겠어. 왜? 아빠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가 잘해서 너가 오너가 되는 게 난 네 삶에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아내 같으면 우리 아내 같으면 좀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못당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못당이라고. 아, 친다는 생각이야. 그렇잖아, 형님. 꼰대라는 거야.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학비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가. 우리 재형님, 형님. 꼰대는 꼰대잖아요. 네. 이 말은 아주 말은 맞죠. 말은 맞는 얘기인데 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자녀 교육은 부인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처럼 안 그러고 남자 애가 공부 못한다고 뒤에서 잔소리만 하는 남자들은 마치 요리는 부인이 하고 있는데 좀 간장으로 해보라고 간장 두 숟갈 부어놓고 도망가버리는 놈이랑 똑같거든요. 지가 처음부터 다 하든지. 그렇지. 네. 아니면 아예 미리 의논하고 나는 간장 요리가 먹고 싶다든지 고추장 요리가 먹고 싶다면 미리 얘기해 놓고 그다음부터 맡겨야죠. 이게 MBTI 연구소 소장님이 영국 조사를 해보면 IMBTI를 학교 선생님도 하고 부모도 한대요. 제일 틀리는 게 부모 거래입니다. 아이의 성격을 평가를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격을 뜯기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도권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
그 최영림 씨 같은 생각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문제는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다 보니까 조바심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부모가 조바심. 둘 중에 한 명은 조바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저희 집은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 저도 뭐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지만 저희 집사람이 조바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니까 비교를 하다 보면 조바심을 느끼고 조바심이 나는 순간 소리를 질러요. 두 성을 쓰기 시작해. 저희 집사람도 이제 늦게 애를 낳다 보니까 지금 갱년기잖아. 맞아요. 갱년기에다가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이 부쩍 어려워. 어렵죠. 이때부터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 보면 열통이 터지는 소리지. 그걸 못 참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바가 시작되고 저는 방에 앉아서 조용히 뭐 책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이건 또 무슨 난리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때 왜 이렇게 자꾸 소리를 질러? 이러고 싸우게 되는. 근데 성민 씨 얘기하는데 아니 딸이 왜 안 끼어드세요? 교육이 아니 딸이 너무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 제 딸이요? 예. 네. 잘하잖아. 아빠 아니 전국 여행 가고 잘하잖아. 몇 퍼센트 막 그랬잖아요. 누가? 딸이? 딸이. 어릴 때 방송할 때 3살 때 뭐 방송을 하느라고 대치동 어떤 뭐 이렇게 영재 테스트 하는 데 갔어요. 가서 뭐 그림을 그리려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나한테 오더니 애가 약간 영재 같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야, 이 대치동 원장님 이거 영업 장난 아닌데 이거 오라는 거 아니야 이쪽은 이렇게 생각했어. 안 믿고? 안 믿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붕어빵 하면서 제가 근데 남들보다 좀 잘 맞춰. 잘 맞춰, 그래. 한글도 30개월에 뗐어. 30개월에 한글을? 30개월에 한글을 뗐어.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아니, 뭐 가르쳐주게 뭐 했지. 뭐 낱말 맞추기 같은 거 했죠. 그러면서 유치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2007년생이라 다 떨어진 거야, 유치원이.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어 유치원을 보낸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유치원 딱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영어 선생님이 애가 약간 영어의 언어의 천재라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너무 잘한다. 야, 성대현 착하게 살았더니. 아무리 비싸도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해서 영어 유치원을 마스터 시켜야 돼. 졸업을 시켜야 돼. 그래서 졸업을 시켰어. 시켰어.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학년에 선생님이 또 그러는 거야. 또 불러? 또. 아, 아버님이 아영이가. 죄송합니다. 네, 이게 같이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할 클래스가 아닌 것 같아. 월반! 야, 이거 어떻게, 나 지금, 나는 약간 천재를 낳은 거지.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얘는 거야? 일단 초등학교 2학년 지나서부터 나한테 한 번도 뭔가 물어본 적이 없어. 모르니까, 아빠, 어차피 모르니까. 아빠는 몰라! 몰라! 내가 언제 자존심이 상했냐면 우리 딸이 3학년 때 수학 문제를 나한테 가져왔어. 네. 딱 답을 못했어, 모르니까.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 꼭 풀고 말 거야. 그리고 계속 내가 혼자 마루에서 연습한 거야. 근데 아영이가 자기 전에 딱 오더라고. 아빠. 풀었어? 그거 엄청 쉬운 거야. 그거 엄청 쉬운 거야. 그냥 아빠 안 풀어도 되니까 자, 그런 거야.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아영이도 안 물어보고 나도 서로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한국 선생님들이 전부 다 뭐 용인 외고나 다 그런 학교를 갈 줄 알았나 봐. 근데 우리 와이프나 저랑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집에서 가까운 학교 가라. 그냥 구차하니까. 가까운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가자마자 사춘기가 왔어. 고등학교 가자마자. 정말 중학교 때까지는 애기 같은 애였거든요. 네. 공부만 하고 아빠 막. 근데 어느 날 아빠 이러던 애가 방만 들어가면 자꾸 꺼지래. 나가! 나가라고! 아무렴! 그 아이가 나가! 아기 같은 애가 1년 만에? 우리 와이프 갱년기인데 애가 나가! 사춘기니까 둘이 매일 싸워! 갱년기하고 사춘기하고. 야, 그래도 문을 안 잠네. 애들 다 문 잠 거야, 못 들어오게. 아니,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떡하냐?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시간이 소원인 거야. 나는 그냥 3등급 받아서 평범하게 살 거야. 아빠가 너 공부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너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해. 나가! 말만 하면 나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아까.
아, 너무 아깝다. 아니야,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와, 저런 애들 거야. 조급해 하지 마. 아, 힘든 시기네. 네? 조급해 하지 말고. 어, 시간이 좀 돌아올 거야. 조급해 하지 말아요. 아, 운영 위원님, 네. 지금 의견이 다르신가요? 저는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단순 사춘기에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진짜? 근데 엄마 아빠가 쪼거나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본인만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쪼으면 쪼었다고 불만하는 게 아이의 마음이고 안 쪼으면 안 쪼고 무관심했다고 불만하는 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이 친구는 잘하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이제 엄마 아빠가 부모의 공부를 안 하든 안 하든 냅뒀겠죠. 알아서 잘하니까. 그거는 그 아이의 느낌이기 때문에. 외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외고를 가야 되는데도 과거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챙겨주고 그냥 가까운 동네 가 있어 다녀. 이게 아이가 느낄 때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자유의 선택을 줬다는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준 게 아니라 무관심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 아, 바로 옆에 계시네. 시간이라는 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볼 때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지금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게 딸도 들어가면 나가라 그러고 와이프도 들어가면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안고라도 가야 돼. 그게 부모가 하는 게 그게. 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늘도 너 앞에서 잤어요. 우리는 나가라고 안 하잖아요. 우린 여기 앉아 계세요. 너무 좋아. 아프리카 여기 있어. 와 진짜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너를 만들었어요. 어떤 코너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어, 재밌다. 이제 딴 마침이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고민을 저희한테 그렇게 털어놓습니다. 얘기 그렇습니다. 뭐 인터뷰하다 보면.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도 뭐 전문가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자, 누군지 한번 예측해보세요. 첫 번째 사연. 예. 네. 저희 집에는 고1 딸이 있는데요. 모든 게 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정말 서러운 건 먹는 것 때문이에요. 아내는 딸이 밥을 차려달라고 할 때만 밥을 차려주거든요. 그럼 저는 배고파도 꾹 참고 있다가 딸 먹으라고 차린 밥상에 밥 한 그릇 퍼와서 같이 먹어요. 같이 문제 안 됐어. 반찬도 함부로 못 먹고요. 반찬도 함부로 못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성대호 씨가 보내셨나봐요. 아, 맞아요? 성대호 씨 맞아요? 눈물 났다. 성대호 씨야. 아, 이게 뭐지? 구체적으로. 아니, 매번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매번 그런. 근데 정말 솔직히 반찬을 뭐 못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좀 섭섭한 게 서운한 게. 예.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있는데 딸이 예를 들면 뭐 계란찜을 엄청 좋아해요. 아, 금방 얘가 나오네요. 마음속에 있었던 메뉴구나. 예예. 예. 계란 나도 좋아하거든. 아, 계란찜 좋아해. 엄청 좋아해 계란. 어릴 때 계란찜만 먹었어 나도. 계란찜 너무 좋아해. 그럼 예전에 이제 계란찜을 해달라고 하면 예전에. 내 건 계란찜 좀 하얘. 계란이 덜 들어간 거지. 아, 물을 많이 탔구나. 우유나 물을 많이 탔구나. 짤 계란은 노래. 아, 계란 덜이야, 그거는. 오, 완전 노래. 딱 부면 푸딩처럼 딱 퍼. 내 건 흐물흐물, 국물처럼. 공기가 많아.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그다음부터 계란찜을 해달라고 안 했어.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딸이 밥 먹을 때 옆에서 나 기다려. 그럼 딸이 아무리 식성을 줘도 계란찜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다 못 먹어. 어떡해. 그러면 계란 벽에 계란찜 붙어있단 말이야. 아, 그거 맛있어. 제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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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은 또 그걸 안 맛있어. 먹어. 그걸 안 먹어. 그거 남기는 순간 내가 바로 그걸 먹죠. 잠반 처리반. 어느 순간 우리 딸이 아는 거야. 다 먹고 벽에 계란이 붙어있을 때 나한테 밀어줘. 벽에 계란이 붙어있을 때 나한테 밀어줘. 그러면 나는 그럼 나는 그냥 먹으면 되는데 진짜 이 고마워. 고마워. 내 돈으로 산 계란으로 그러니까. 만든 계란찜인데 나 같은 안 먹어 이럴 거야. 이런. 그렇게 나도 항상 생각하는데 고마워가 나와. 자존심도 없어. 또. 오늘 밑에 많이 남았네. 고마워. 그리고 저도 딸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파인애플 딸기 나 과일 킬러예요. 근데 딱 열었을 때 딸기가 있어. 열자마자 방 안에서 아영이 거야. 딸기 있어. 아영이 거야. 딸기 있어.
근데 나도 비참하게, 비굴하게, 어, 알았어, 이러면 되는데, 딸기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니,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따님의 입장으로 들어가 봤으면. 우리 성대현 씨가 엄청 성숙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딸기 사놨어. 분명히 나도 먹고 싶어, 아영이도. 근데 아빠 발견하면 아영이 거 안 챙기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영이가 내 거 이러지 않았어. 내 몫을 챙기는 거야? 원래 아빠는 딸 거 남겨놓고 부인 것도 남겨놓고 내 것만 먹어야 되는데 약간 다 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네 씨 잘 들으세요. 내가 우리 별이가 유치원 때 식탁에서 우리 아내가 대판 싸운 적 있어요. 그냥 보통 엄마 같으면 유치원 때 먹는 뭐 소시지라든지 이렇게 해줬잖아. 절대 안 해줬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불만이었었어. 딸이 너무 이쁜데 다 내 맛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다 그런 거야. 어 내가 봐도 얘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야 내가 아니 별일 것도 좀 해줘. 어 이거 내 감히 좀 해주면 되잖아. 그냥 먹어. 다 먹어. 우리 아내는 그거였어. 근데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반찬 차리는 거에 대한 그 기억이 난 아직도 남아. 그래서 이내 씨도 혹시, 아버지 먼저. 이내 씨가 하면 나는 남편을 좋겠는데. 위해서 차리는 게 난 먼저라고 봐. 일단 성대현 씨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은 아까 저한테 섭섭한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들을 했지만 항상 제가 왜 뭐 외국을 갔다 오든 지방에 갔다 오든 뭐 밤에 늦게 새벽 오든 하면 엄마가 장을 보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제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는 장 같이 봐요. 같이 보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못 갈 때는 항상 제가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과 이건 엄마가 먹는 것들이야. 그러면 다 장을 다 그럼 봐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 저희 아이들이 손수 이건 엄마가 먹는 거 이거 다 알아놔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대현 씨가 사실 방송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오빠 해가지고 그치, 이렇게 재밌게 했지만 아, 진짜 같아요. 어, 그럼요. 아 진짜 아니야? 자, 두 번째 고민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자,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현재 임신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보고 맞추라고. 네.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이 옆에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하지 않아? 라며 은근히 이야기하더군요. 근데 저는 아이를 낳더라도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사연에 임신을 하신 유일한 분이 아, 근데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 아예 그만두라고 하신 건 아닌데 네. 근데 이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아이도 같이 키우면 좋지라고 물론 신랑도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되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저희 신랑도 조금 걱정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수 일도 하고 방송 일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병행하면서 아이를 키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쩍 저한테 이제 얘기를 물어보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알아봤더니 이제 학교는 보통 8년 이내에 3년 정도 쉴 수 있게 육아휴직을 주더라. 되게 길게 많이 주더라. 네, 그래서 뭐 이제 학교 들어갈 때도 육아휴직 조금 쓰고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엄마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때 휴직을 좀 할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랑 바로 그렇지 아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머릿속으로는 아 되게 오랜 기간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게 참 좋고 엄마랑 교감하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 막상 딱 나왔을 때 얼만큼의 내가 쉬어야 되나 대부분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두 명 이런 남자 한두 명 빼고는 네. 대부분 원하는 게 부인이 예쁘고 착하고 애 잘 낳고 애 잘 키우고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고 와. 돈도 잘 벌어오고 하는 거를 원하거든요. 어. 근데 아이는 엄마가 키웠으면 좋겠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일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고 계속 예뻤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모두가 다 원하는 거예요. 더블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트리플, 쿼드러플 메시지가 한꺼번에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성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는 데는 엄마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와이프가 첫째를 놓고 학교 선생님이고 복직을 했는데 큰애가 영 생활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불안정하고 그래서 사표 써, 사표 써. 아니, 난 뭐 다놓고 사표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느끼는 그 어떤 불안함이 있던데 결국은 난 직장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지 자기 발전 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난 지금도 일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일이라는 거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은 다 하기 싫은 일이 게 일인데 네가 불안해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각서로 해결할게. 집 반. 뭐 그다음에 내가 버는 돈 재산의 절반. 그때는 우리 때는 이혼하면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못 가져갈 때예요. 86년도에 내가 결혼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내가 뭐 우리나라 법하고 상관없이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재산을 무조건 절반 더 줄 테니까 애 키워. 그러니까 내 얘기였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내 딸이 결혼했어. 내 딸도 이제 뭐 나름 전문직을 갖고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고 승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째를 딱 갔더니 아빠 내가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애 둘을 내가 남한테 맡기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네 판단에 그러면 그만둬. 남편은 뭐라 그러니?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묻는 얘기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래. 근데 아빠가 늘 그렇죠. 집사람은 자기가 그만둔 걸 지금도 후회해요. 야, 그 얘기하려고. 맞아. 왜냐면 여기 나와서도 그러니 딸한테도 늘 절대로 직장 그만두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아빠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성향이 딸이 많이 닮아서 그러네. 걔는 자식을 놓고 밖에 나가는 게 자기가 싫은 거야.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언제까지가 없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그 아까도 얘기한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엄마한테도 엄마의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경력 단절 얘기도 나왔지만 엄마가 그 타이밍을 잃으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이 단절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이냐. 그 아이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그 시기에는 엄마가 있어줘야 돼요. 그것도 다 달라요. 네. 한두 살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 4, 5살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12살에서 17살에 필요하고 23살에 결혼하기 직전에도 필요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기억을 못해요. 맞아, 못해. 엄마가 내 옆에 있었는지 뭔지 아주 큰 기억이 아니면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를 그냥 이렇게 다치지 않게 케어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손이 많이 가요. 뭘 준비할 게 많아요. 엄마가 그때는 좀 엄마 있어줘요. 엄마가 애들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정신과 의사들 상당수가 그 할머니나 이모님들이 키워주는 자기 자식 키워요. 그렇지. 그래도 아이들 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아기를 낳았을 때 저도 놀고 와이프도 놀았어요. 나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를 그만두겠는데 나도 일을 그만둔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아주 당황스럽지만 아기가 나왔어. 그래서 아기를 키우긴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한 5년? 6년을 진짜 오로지 엄청 열심히 나도 심심하니까 아이랑 열심히 노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래서 우리 아이가 약간 어릴 때 머리가 좋은가? 왜냐면 안 해본 게 없는 거야. 운동도 잘하고 뭐 하여간 다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감도 좀 다르고 조금 그러면 엄마가 아니라 누구든 한 명이 있으면 된다. 엄마가 있으면 더 좋죠. 아 진짜 왜요? 근데 돈을 누가 벌긴 벌어야 돼. 왜냐면 내가 나도 놀고 와이프도 노니까 애만 영재가 돼가. 돈은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맨날 끌어다녀. 엄마 나 이번 달에 아니 저기 야 너도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 나 이번 달에 근데 애는 똑똑해지. 애는 똑똑해. 애는 똑똑해. 그건 확실해. 달라. 달라. 아무래도 아빠가 놀아주는 될까? 것보다 엄마가 놀아주는 게 애도 더 안전하고 더 잘 이해를 하잖아. 아무나 놀아주면 되잖아. 할머니가 안전하게 놀아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 별이 아빠를 이렇게 들어올려. 그래서 우리 별이는 우리 별은 할머니가 다 키웠어. 나는 부모님들이 키워줬는데 잘 컸어. 나는 누가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안 봐. 애들은 그냥 알아서 다 커. 근데 다 다르다. 실컷 키워놨는데 지금 채영민 씨처럼 애는 알아서 지가 다 커. 고생한 엄마는 정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